주사를 맞는 건 그 보디빌딩 할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선수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요즘에도 한다고요? 아, 요즘에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죠. 보디빌딩 하시는 여자 선수들이 네. 생리검 준다고요? 시합을 직전에 두면 다 끊어져요. 네. 바디 프로필 열풍이 그냥 맞아요. 밥을 찍고 나서 한 3시간 뒤부터 폭식하고 맞아요. 몇 달 못 태어나고 맞아요. 조울증을 만들어 버리죠. 좋다 나쁘다. 너무 자주 먹으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5끼를 먹었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항상 음식이 목젖까지 넘어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산 것 같고 불면증도 좀 심했고 온몸이 그렇게 근육통도 심했고 염증 반응이 심했던 거게 간헐적 단식을 접했을 때 몸으로 100일 정도 해보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쓰려고 시도했다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11년에 아시아 인바대에서 그랑프리 했죠 제가? 저탄고지 식단으로? 네.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예전엔 물만 먹고 살찐다면 멍멍이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혜경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트레이너이자 현재 바디해커로 활동 중이신 아놀드 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디 해커 아놀동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87년도부터 몸 만들기를 했으니까 벌써 몸을 만든 지 35년이 됐고요. 그리고 트레이너 생활은 한 25년 정도 한 것 같고 선수 생활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아직 학생 때, 많이 어린 학생 때 선생님을 TV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는 약간 1세대 트레이너이자 또 보디빌더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해주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오늘 저희가 어떤 후배로서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좋은 거랑 나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네.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알면서 이제 바꾸지 않으면 그건 문제지만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책임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던 건 괜찮은데 이제 알면서 고치지 않으면 그건 다 여러분 잘못한 거죠. 저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패러다임이나 영양 패러다임에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혹시 그 이야기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진리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아쉽다. 수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지방에 대한 오해였어요. 지방. 먹는 지방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지방 먹으면 무조건 지방이 느는 줄 알았어요.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는다. 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정말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선수 시절에는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계란 노른자를 정말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 선수 시절에 계란을 하루에 50개를 먹었는데 네. 노른자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좋은 걸. 네. 아,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지한 게 그냥 다 흰자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무지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오히려 늦게라도 알게 돼서 좀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팔뚝이 50cm가 넘고 가슴덜레가 130이 넘고 그랬지만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산 것 같고 불면증도 좀 심했고 온몸이 그렇게 근육통도 심했고 염증 반응이 심했던 거겠죠. 왜냐하면 일단 영양이 결핍된 상태고 그리고 너무 자주 먹으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5끼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항상 음식이 목젖까지 너무 꽉 찬 느낌을 갖고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좋으면 무조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외모가 아니라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인하고 지금은 이제 건강적으로 몸을 바꿨는데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오히려 30대보다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훨씬 지금의 컨디션은 좋아요. 바디 컨디션. 네. 아, 지금 50대세요? 네. 올해 53세가 됐는데 세월이 많이 네. 흘렀네요. 네. 많이 됐죠. 네. 네. 그러면 그때 생활과 지금 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뭐 지방 섭취에 대한 어떤 성 습관일 것 같고. 네네. 다른 것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그리고 수면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예전에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었는데 그때보다 좀 먹는 양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 저는 이제 요즘에 다이어트에서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좀 오래 했거든요. 올해가 딱 10년 된 것 같아요. 올해가 딱 10년 됐는데 엄청 오래 하셨네요. 예, 처음에 그 간헐적 단식을 접했을 때 저는 몸으로 100일 정도 해보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반대 쪽에 쓰려고 시도했다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왔고, 그리고 저탄고지도 한국에 처음 도입됐을 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벌써 7년 차가 됐고, 그래서 그 7년의 기록을 6월 정도에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슈가 되는 다이어트는 제가 해봅니다. 해보고 좋고 나쁜 거를 찾아서 좋은 것만 제 걸로 만들어서 항상 저는 좋은 쪽으로만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데요. 오염된 물이 마실 물을 덮어서. 지금같이 정보가 많은 홍수 속에서는 내가 현명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걸 받아들여서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챙길 수 있죠. 그런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도 사실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 피트니스 이렇게 영향학은 조금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거의 똑같죠?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네. 피트니스의 영향학의 핵심 제안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인슐린을 자극시키잖아요.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그거를 최대화하려고 하죠. 네, 최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로도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짧게 해서 계속 음식을 먹어주는 거죠. 주사를 맞는 건 그 보디빌딩 할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선수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투여해요. 근육 속에다가 더 많이 밀어넣기 위해서. 탄수화물 더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주사까지 넣는 거죠? 요즘에 많이 하죠. 트렌드가. 요즘에도 한다고요? 요즘에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죠. 요즘에도요? 네, 인슐린제를 맞죠. 아, 참고로 이제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약간 합성 동화. 그렇죠. 근데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도 더 합성되고 더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는 작용들을 촉진시키는데 네. 이제 근육을 만드는 보디빌딩 선수들은 그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다. 네. 우리가 보니까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인슐린 양이 적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바디빌더들이 서양 애들을 이기려면 더 과도하게 밀어넣어야 되죠. 그럼 주사 외에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비시즌과 시즌으로 나누는데 비시즌에는 보통 탄단지 비율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져가요.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보통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그 다음에 단백질 한 40%, 그 다음에 지방은 한 10% 정도 비시즌엔 그렇게 먹고 시즌에는 이제 거의 제로 지방으로 가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가죠.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참고로 이제 한국 영양학회에서 제안하는 그 탄단지 권고 비율은 보통 한 탄수화물 한 65% 정도. 그쵸? 그리고 단백질은 한 15%. 지방은 원래는 약간 예전까지는 최대한 적게였다가 맞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먹으라라는 이제 관점을 가잖아요. 네. 보디빌딩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고탄수화물 비율로는 고탄수화물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근육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또 총 양으로 보면 사실 많이 먹죠.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선수 B시즌에 한 5,000칼로리 정도 섭취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B시즌에 예전에 생각해보면 운동 끝나기 전에 이제 피자집에 전화해서 라지를 한 판 사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1kg짜리 소고기 패티를 후라이팬에 굽고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요. 비시즌은 피자 한 판에 패티 1kg짜리 한 판. 아, 네, 소고기. 그런데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보디빌딩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비시즌과 시즌의 그 의미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비시즌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먹으면서 무거운 무게를 치는 거고요. 근비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을 늘리고 그리고 많이 먹어서 근육을 비대하고 시즌에는 최대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먹는 양도 줄고 운동량이 늘면서 근육도 줄고 지방이 주는데 최대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빼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즌과 비시즌의 체중 차이가 평균 30kg 정도 나거든요, 선수들은. 그러면 근육을 15kg 늘리고 지방도 15kg가 같이 는다면 이제 시즌을 앞두고 최대한 근육량을 5kg 정도 잃고 10kg를 남겨놓고 나머지 지방을 다 빼면 좋은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시즌에는 선수들은 15에서 20% 정도의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시즌에는 보통 5%에서 2~3%까지 끌어내리죠. 근데 사실 그 한국 남자 평균이 또 10%대니까 10에서 15가 예. 그러면 또 비시즌 때도 그렇게 막 살이 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예.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방세포가 많으면 염증 반응 때문에 성장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게 찌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근육의 윤곽이 보여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같이 찌우진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 성장이 안 되니까 호르몬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외국에 있는 그 뭐 제이 커틀러나 이런 선수들 보면 비시즌 때 몸이 엄청 그죠. 빵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그런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뚱뚱해 보이긴 해도 체지방률이 25% 막 30% 넘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시즌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대회 일자가 있으면 그렇죠. 그로부터, 대회를 준비해서 네, 그로부터 보통, 가까워진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 준비하죠. 3개월 정도.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하루에 몇 끼 정도 먹나요? 보통 5끼? 5끼. 거기에 보충제 포함하면 한 7끼? 아, 5끼의 메인 식사. 그렇죠. 간식 포함해서. 한번 그 대표적인 식단을 아침부터 한번 밤까지 한번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선수 시절 이제 비시즌으로 간다고 하면은 보통 아침에 운동 전에 이제 고구마. 그다음에 바나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면 이제 단백질하고 밥을 먹죠. 현미밥하고. 그러니까 뭐 고기는 뭐 닭고기도 먹지만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이제 보충제를 한번 먹고 또 바나나 같은 거 먹고 또 운동 끝나면 바로 또 보충제랑 바나나를 먹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시즌에 떡을 먹었죠. 가래떡이라든지 현미떡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충제랑 같이 마시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오후 운동 전에 또 보충제 먹고 바나나 고구마 먹고 또 후에 또 보충제 먹고 집에 와서 또 메인 요리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선수들은 그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충제를요 타놓고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고 또 자요. 그래서 보통 보충제도 PC 뭐 WPI, WPC 뭐 카제인 막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카제인 보충제를 또 따로 먹어요. 카제인 이유가 있어요? 소화가 더디니까 자는 동안에 천천히 흡수되라고. 그러면 그냥 24시간 내내 맞아요.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사육하는 거죠, 몸. 사육. 사육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우월한 근육량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좀 무섭네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몸 만들면 좋은 거라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거죠. 내 몸이 엄청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한번 그때 당시 전성기 때 사진을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네, 전성기 때 사진 볼만하죠. 네, 멋지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네. 네. 사이즈가 그때 팔둘레가 52cm 정도 되고 가슴 둘레가 132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몸 안쪽 대사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됐고요. 네. 소화제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끄덕끄덕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도 무겁고 네. 그렇게 썩 몸이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보디빌더 유튜버들 보면 간혹 이제 뭐 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본인의 소화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먹잖아요.
그럼 그때 혹시나 겪었던 뭐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들이 뭐 소화 장애. 미란성 위염도 심했죠. 왜냐하면 미란성 위염이 뭐예요? 그 순간적으로 위벽에 상처가 나서 그 고통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넘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위암 걸린 줄 알았어요. 암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위가. 뭘 먹으면 바로 토해요. 아파서. 몇 살쯤 했어요? 그때가 34살 정도 한참 몸이 좋을 때 전성기 때 그랬었는데 미란성 위염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뭐 두통도 참 많이 심했던 것 두통.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근육통이 심해서 운동하고 정말 병원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걸 하시는데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치료 진통제도 많이 맞았던 것 같고. 혹시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은 뭐였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뭐 적당히 하라고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때야 뭐 목숨 걸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실업팀 소속이라 연봉을 받아야 되니까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건강을 담보로 삶을 살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릴 때 운동할 때 아시다시피 남자들은요 몸이 크면 최고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알죠, 알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보충제도 한 움큼씩 먹었던 것 같아요. 비타민 종류별로. 어떤 거 먹어요? 비타민, 뭐, 미네랄, 뭐, A, B 다 먹고, 오메가, 뭐, 밀크시스, 뭐, 하여튼, 이렇게 옛날에 영상 보면 이 락앤락 통에 약이 가득 있어요. 그걸 한 주먹씩 먹었던 것 같아요. 보충제를. 하루에 뭐한 번이 아니면 여러 세 번? 번 정도 하루에 먹죠. 세 번. 그때. 정말 미련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혹시 뭐 크레아틴 이런 것 들었나요? 크레아틴 먹었죠. B 시즌엔 크레아틴을 먹고, 시즌엔 수분이 찬다는 이유로 크레아틴 안 먹고. 크레아틴만 먹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먹었겠죠. 호르몬 유도제도 먹었고 뭐 다양하게 먹었겠죠.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제가 한번 확인할게. 보디빌딩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17살 때요. 17살 때 네, 17살 때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 터미네이터. 네,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 몸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몸을 만들어 볼까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하면 되게 놀라는 게 저희 때는 이 관악구에 지금 센터가 거의 한 7천 개, 8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관악구에 3개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87년도에. 아이고. 근데 그때는 역도 산하여가지고요. 네. 입구에 태극기가 있고요.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모든 분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센터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갈 때도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그런 헬스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무슨 소리 하냐 그러는데 그런 시절의 헬스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하나도 없고 사이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쇳덩어리, 덤벨, 바벨, 턱걸이만 있던 센터. 덤벨, 바벨, 그 다음에 프로. 턱걸이. 예. 머신은 거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운동을 했습니다. 87년도에. 그러면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해야겠다. 예,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 보충제도 지금은 다양한 보충제가 있는데 보충제가 없어서 메주콩을 500원어치 사서 500cc 맥주컵에다가 반을 넣고 물을 부어 넣으면 학교 갔다 오면 이게 퉁퉁 불어서 500cc 컵에 꽉 차요. 메주콩이. 그러면 끓여서 그걸 믹서에 갈아서 설탕을 넣어서 보충제로 먹었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여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가 이제 고등부 때 그때는 전국대 3위 안에 하면 제 대학교 최고학과를 갈수 있어서 시합을 열심히 뛰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보디빌딩은 키가 크면 불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왜 불리해요?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채워야 될 근육량이 많으니까 작은 선수들은 조금만 채워도 커 보이지만 키가 커서 말라 보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시합을 7번 정도 나갔다가 다 예선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선수 생활을 접고 그냥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6살에 다시 보디빌딩을 좀 하다가 또 그만두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운동은 계속했는데 시합은 안 뛰다가 제가 전성기를 맞은 건 2002년. 2002년도에 처음 시합을 나가서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1등을 하고 그 이후로 전국대 우승을 몇번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광진구청 실업팀 선수로 들어가면서 2004년까지 전성기를 갔다가 30대 초반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62세 2002년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57세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때 이제 선생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조금 한 1년 동안 공복을 갖고 집에서 거의 이제 약간 우울증에 빠져서 살다가 우연히 이제 그 월드짐이라는 외국계 회사가 한국 일산에 1호점이 들어오면서 거기 대표가 저를 스카우트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억나요. 그때 우울증이 있었는데 되게 우울하고 삶에 힘이 없었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 일산 월드짐 대표인데 홍 선생님 꼭 스카우트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월드짐이라는 데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젊었을 때 운동했던 센터고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충분히 해줄 수 있대서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다시 이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오로지 그분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됐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그 센터에 들어가서 정말 아내한테 나 아시아에서 매출 1위 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보러 가겠다 했고 집은 서울대 입구였는데 일산이니까 주말부부를 했어요. 그래서 센터 앞에 숙소를 얻어놓고 정말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아시아에서 매출 1위를 하고 그걸로 인센티브 트립으로 2006년에 미국을 가게 돼서 그때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직접 만나죠. 만나서 짧은 영어로 You are my hero when I was young 뭐 그렇게 얘기하고 기억나요. 그분이 너 참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뭔가 어릴 때 꿈을 이뤘으니까 나도 좀 더 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방송도 좀 열심히 하고 좀 활기차게 했었죠.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나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피트니스 관련된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또 단연 손꼽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게 정말 옛날 일이네요. 네,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통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시고 네. 방송 활동도 같이 방송하고, 하신 건데 최근에 이제 블로그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도 많이 하고 아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맥락은 맞아요. 여기 전에 출연하셨던 겨울에 출연하셨던 이제 조한경 선생님 맞아요. 그때 정선생님께서 지난 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행사하실 때 저한테 강연을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그날 중간에 제가 연사로 맞아요.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졌어요. 제가 우리 책임님을 유튜브로 자주 봤는데 아 되게 소신 있다. 고집스럽다. 되게 좋아요. 오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고집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소신이 없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에 이제 이 분야에서 1세대라면 다음 세대를 충분히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날 우연히 봤는데 강연 들으면서 내내 좋았어요. 저 친구 진짜 소신 있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죠. 채널에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얼떨결에 이제 이야기 듣고 돌아서 생각해봤는데 선생님한테 좀 약간 항상 느끼는 그 유연함. 왜냐면 저랑 되게 어린 사람이지 아직 저는 이제 뭔가 되게 조그만 사람인데 그렇게 먼저 제안을 주시는 게 너무 멋있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소신 있는 친구 채널에 나가면 또 나를 닿지 않는 선에서 닿고 저는 정말로 제가 바디해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정보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좋은 거를 내가 이렇게 지식이 아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은 그냥 네이버나 어떤 검색 채널을 검색하면 나오지만 지혜는 그걸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뱉어내면 네. 그게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진짜 감동적인 게 예전에 보통 트레이너들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그걸 뭐 약을 끊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방금 우리 책임님이 말했지만 닥터 조 선생님을 알면서 기능의학을 공부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회원님들, 당뇨약 먹는 회원님 있으면 우리 식이랑 운동하면서 혹시 줄여보거나 끊어보자고 해서, 근데 최근에 한 분이 두 알씩 먹던, 10년째 먹던 약을 완전히 끊고 정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의사 찾아가서 똑같이.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울면서 자기는 평생 이 약을 먹으려고 했었고 했는데, 의사들은 절대 끊을 뜬 얘기를 안 했지만 자기가 끊었다고 해서 그때 좀 감동을 얻었고, 그리고 최근에 고혈압 때문에 약을 4알 먹는 분도 지금 이제 한 알로 줄였고,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정상이 될것 같은데, 누군가의 삶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개입해 줄수 있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변하니까 그 주변의 가족들도 식단이 맞아. 다 변해지면서, 그게 우리 겸님과 제가 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빨리 인정하고, 예전에는 저는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제가 제 몸으로 실험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면 제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블로그를 쓸때 어떤 걸 쓰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의료 기사를 쭉 봐요. 그래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기사를 읽어보고 그걸 제 거에 옮기고 기사 하나 읽어보시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고 그렇게 글을 써요. 근데 보면 모든 기사 자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기자들도 생계를 위해서 쓰는 거고, 어떤 업체에 돈을 받고 쓰다 보니 제가 먹어보고 느껴보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몸을 백지화 만들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커피도 좋아하는데 한번 100일을 끊고 한번 먹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내가 이게 익숙해서 몰랐던 거지.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호메르시스라고 약간의 독은 몸에 건강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은데 오버트레이닝은 몸에 나쁘듯이, 그렇죠. 저도 꼭 커피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커피에 그거를 못 이겨내는 사람한테는 몸을 해야 하니까 판단해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안 좋으면 끊어보시고, 컨디션이 이유 없이 안 좋으면 커피부터 끊어보시고, 아침 일어났는데 피곤하면 커피부터 끊어보시고, 그리고 좋아지면 아 커피가 안 좋은 거 알았으니까 줄여보든지 아니면 가끔 먹어보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좋다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좋다고 매일 먹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날 음식 좋은 거 먹었으면 한번 끊어보시고, 어제같이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날은 한번더 먹어보시고,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몸을 알아가라고 얘기하지, 내가 몸이 좋으니까 오르니까 이렇게 따라하세요라고 얘기하진 절대 안 해. 이건 약간 기능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나에게 정답은 없다. 네,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몸의 반응을 보면서 맞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그냥 닥치고 하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물만 먹고 살찐다면 멍멍이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찔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몸에 들어온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에 고일 테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안 먹어도 살이 찔 거예요. 그래서 아, 염증 반응이 생기면 무조건 살이 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당신이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아파서 살쪘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를 아프게 할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맛있으면 0칼로리 제일 싫어한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말이 맛있으면 0칼로리. 아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걸 먹어야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좀 많이 느꼈고, 운동은 그냥 약간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운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는 칼로리 아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중요하죠. 운동은 그냥 재밌어서 즐겁게 조금이 낫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징벌적 운동이에요 여러분. 몇 칼로리 먹었으니까 몇 칼로리 소모해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안 돼요.
그건 징벌적 운동은 안 돼.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하죠. 아직도. 요즘에는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또 운동도 더 많이 이제 생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니까 꼭 말씀드리면 안 아픈 게 아니라 버티는 거고요. 나이 드시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야식으로.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뛰어요. 그래서 수면이 짧아진다면 차라리 자세요. 그게 훨씬 건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먹었으면 그래 내일부터 다시 일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 편히 드세요. 그리고 먹고 후회할 거면 적게 드시거나 먹지 말고 그냥 내가 먹을 거면 그냥 편하게 먹고 그냥 자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건강하게 드세요. 그럼 돼요. 근데 막 몸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선수 시절에 지방을 갔다 오는데 도시락을 싸갔는데 차가 밀린 바람에 다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휴게실에서 호두과자를 정말 100개를 먹은 것 같아요. 100개요? 네. 집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은 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몸은 더 붓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먹었다면 그냥 인정하시고 그냥 다시 내일부터 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아까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살짝 돌아가자면 예전에 피트니스계에 있는 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피트니스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라는 어떤 딱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 하면 딱 그걸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일단 편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보디빌딩을 하거나 피트니스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면 더 아파진다고. 어떤 결핍이 발생할 것 아무래도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을 거의 배제해버리잖아요. 닭고야가 사실 보면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는 그렇죠. 단백질이고 네. 고구마는 순수한 탄수화물이고 네. 야채도 사실 뭐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뭐 아니면 녹말성 식품이거나 맞아요. 그러면 닭가슴살 말고 고구마를 많이 먹는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고구마도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들? 그 알레르기 검사를 했더니 고구마가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 선수 시절에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고구마가 안 맞아요. 저는 고구마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완전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능의학에서 그 알러지 검사, 식품 알러지 검사 했을 때 고구마 알러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뭐 고구마 먹고 김치국물 마셨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먹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골고루 먹어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선수 시절에 그걸 알고 나서 선수 시절에 삼치를 먹고 시합을 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안심을 먹었어요. 저 닭가슴살 안 먹고 마지막 은퇴 시즌에는 돼지고기 안심하고 삼치를 식초하고 마늘즙으로 절인 다음에 찜통에 구워 먹은 적도 있고 오징어를 데쳐서 미나리에 식초를 뿌려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가 가장 몸이 좋았던 것 같아요. 행복해서. 그러니까 꼭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좀 다양한 채소를 먹는 게 선수들은 딱 시즌에 몸이 좋고 비시즌 살이 찌고 시즌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평생 멋진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식단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회원님들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안 먹여요. 저는 그냥 지방이 있는 고기랑 채소를 많이 먹게 하고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게 하죠. 얼마 정도요? 저는 탄수화물을 20% 이상은 못 먹게 해요. 전체 열량이 20%? 네. 네. 그러면 보통 2000칼로리 대사량인 여자의 기준으로는 400kcal. 결론적으로 보면 채소를 듬뿍 먹게 하고 곡물 종류는 안 먹게 해요. 그러면 채소는 어떤 것들 권장하세요? 저는 주로 다양하게 먹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식단에서 보니까 가장 자주 먹는 게 양배추인 것 같아요. 양배추. 양배추가 조금 탄수화물이 높잖아요. 그래서 쪄 먹기도 하고
난로에서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철 채소를 좋아해서 봄에는 나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두릅나물도 많이 먹고 뭐 세발나물 뭐 여러 가지 나물 먹고 지금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제철 채소를 먹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엔 파프리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잎채소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발사믹식초랑 올리브유를 뿌려서 아니면 아보카도유를 뿌려서 드레싱해서 먹죠.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많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딱 식단을 딱 정해서 블로그 링크를 줘서 그대로 먹게 해요. 가장 많이 제안하시는 메뉴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장 효과적이거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족발, 족발이요? 보쌈, 보쌈. 삼겹살, 그다음에 돼지 머릿고기, 이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보통 소고기는 비싸니까 우삼겹 정도? 그리고 삼겹살 많이 드시게 해요. 그리고 채소는 듬뿍 먹게 해요. 그리고 소스가 중요한데 소금하고 후추는 쓰게 해주고 된장도 그 마트에서 파는 된장 말고 막된장이라고 그런 재래식 된장을 먹게 해요. 보통 전통 된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맞아요. 약간 딱 기본 재료만 들어 맞아요. 있는 건데. 맞아요. 거기에 막 첨가제 안 들어간 거, 설탕 안 들어간 거.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통 회원님들한테 또는 본인한테 제안하는 식품들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품은 최대한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일단은 첨가물 자체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기준을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형이 유지된 건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바나나다, 고구마다, 감자다 이런 건 괜찮은데 뒤에 성분표를 봐서 원재료가 뭔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 먹고 싶다 그러면 8대2 법칙으로 80%는 좋은 걸 먹고 20%는 그걸 드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식단은 정확히 8대2 법칙이에요. 80%는 클린푸드, 20%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드셔도 된다. 약간의 느슨함을 주면서 주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어차피 먹지 말래도 먹을 거 아니까 차라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 놓으면 오히려 안 먹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저는 작년에 이제 이맘때쯤에 책을 출간하고 1년 정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 완전히 클린하게 하는 걸잘 하시는데,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완벽한 식단 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강박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무너지면서 더 터져서. 맞아요. 전 지금 들었을 때는 이것도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 먹으라고 그래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한번 먹되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싶은 날을 그럼 나 매도일 날 먹을 거라 정해서 먹는 건 괜찮지만 먹지 말아야 될 날은 좀 조심하라고 그래요. 계획적 치팅이네요. 예. 근데 의외로 또 계획적으로 하면 덜 하신대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몰래 먹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수업을 하다 보면 회원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밀가루 먹으면 100% 얼굴 붓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오히려 고기를 먹으면 아침에 잘안 부어요. 해보세요. 고기 먹고 다음 날은 덜 붓는데 밀가루 떡볶이라든지 면 종류 먹으면 피자 같은 거 먹으면 아침에 얼굴 많이 부어요. 부종이 생기죠. 염증 반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끊지는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서 즐겁게 하세요. 저도 빵 먹어요. 저도 떡 먹고 그런데 자주는 안 먹죠. 저는 8대2 법칙 잘 지켜요. 그러면 아까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첨가물 외에 또 조심하시는 어떤 재료, 원료 있으세요? 저는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피부에 닿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빨래도 솔직히 미안한데 저는 비누로 제건 빨아요. 그래서 저는 섬유 유연제 같은 거잘안 씁니다. 어떤 것 왜냐면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그 약간 중금속 오염된 그거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 종류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중에 이제 저는 가공품은 웬만하면 피하고 단걸 먹고 싶을 때는 조금 골라 먹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알룰로스도 있고 가공당 말고 약간 천연당인데 조금 괜찮은 거는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단걸 싫어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진짜 단게 먹고 싶으면 과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미리 비상용으로 가을에 그렇게 큰 대봉감을 집에서 잘라서 꽃감을 만들어 놔서 가끔 꽃감을 하나씩 꺼내 먹는다든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팁인데요. 바나나 이렇게 새카매진 거 있잖아요. 그 네. 껍질을 까서 랩으로 이렇게 말아서 냉동실에 올렸다가 정말 단 거 먹고 싶을 땐 그거를 아이스크림처럼 꺼내도 먹고. 그러니까 저도 요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라고 죽기 살기로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 나에게 그래도 조금 난 거를 골라 먹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이제 과자는 진짜 라면은 저는 죽어도 안 먹어요. 라면은 안 먹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일단은 포장지 자체에도 중금속이 많고 조미료 때문이겠죠. 조미료?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도 튀긴 거는 안 먹어요. 저는 솔직히 집에서 후라이팬에 고기도 안 구워요, 여러분. 저는 수육관이면 찜통이에요. 왜냐면 에이지 때문에.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체중 당산화물. 예,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고열에서 갈변으로 변할 때 독소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밖에서 고깃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좀 위로받으려고 채소를 막 다섯 장씩 해서 먹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채소가 중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삶거나 쪄 먹지 집에서 절대 고기를 굽지 않아요. 여러분 빵 맛있잖아요, 빵. 근데 빵 오븐에 구우면 어때요? 바삭바삭해지고 갈색으로 딱 변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 체중 당산화물, 예, 에이지. 보통 고기 먹을 때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이제 맛에 맞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 식단을 좀 많이 공부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실 때 또는 하실 때 많이 고려하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것도, 정확히 그걸 지켜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약간 굽는 것도 또는 고온에 굽는 것도 삶거나 찌는 것으로 대체하는 걸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조심하시고. 밀가루는 어떻게 보세요? 밀가루 나쁘죠. 정말 최악의 음식 아닐까? 전 설탕보다 밀가루를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글루텐 때문에. 글루텐 때문에. 예. 글루텐 때문에 그게 진짜 장벽을 완전히 다 긁어내잖아요. 피범벅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내 몸이 뱃속이 투명해서 속을 볼 수 있다면 진짜 밀가루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뭐 쌀가루가 좋냐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가루를 싫어해요. 원형을 유지하지 않은 건 싫어요. 가루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씹어 드세요. 장수의 비결 중에 이 뇌를 좌우하는 운동신경이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치인 분들이 장수예요. 그래서 씹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걸 자꾸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몸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해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고기가 땡기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건 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장수합니다. 근데 나는 면 부드러운 게 좋아지면 이미 여러분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요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몸이 클린하다 보니까 일주일의 식단을 보면 주기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소고기 한번 먹고 나면 이틀 정도는 소고기 싫어요. 그럼 맞아요. 돼지고기 한번 먹고 나면 또 이틀 정도는 싫어서 저는 돼지 껍데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정육점에 가면 600g에 2,500원이에요. 돼지 껍데기를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압력솥에 삶아요. 네. 그래서 후추하고 소금에 딱 찍어 먹으면 그 쫀득한 맛하고 그 고소한 맛이 정말 좋아요. 이건 처음 들었다. 저 정말 좋아요. 저는 괜찮다, 이거. 별미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렇게 먹고 어떤 날은 김치를요 볶은 다음에 볶은 다음에 김치 볶음에다가 이거를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쌈싸 먹듯이 먹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김치 볶으면 이제 아까 치중 당화산물 나오지 않나요? 아, 근데 물을 넣어서 볶죠. 그러니까 기름에 볶는 게 아니라 물을 밑에다 싹 깐 다음에 김치찌개인데 물이 없는 김치찌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름 웬만하면 안 써요. 그러면 나온 김에 선생님이 지금 약간 추천하시는 어떤 메뉴들, 팁들 더 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 껍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족발은 저는 순살 족발을 사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한번 쪄 먹어봤는데 좀 그래요. 집에서 힘들어요. 족발을 쪄먹기에는 매일매일. 그래서 순살 족발이라고 족발에 뼈 없이 살코기만 있는 부분을 팔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족발 좋아하고 머릿고기는 아예 썰어진 거 말고 돼지 한 마리 시키면 머리 크기만큼의 3kg짜리가 와요. 그거는 제가 도마에 넣고 600g씩 잘라서 랩에다 싸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먹어요. 그러면 머릿고기 보면 지방도 많고 되게 좋은 성분이 많아요. 돼지 머릿고기 되게 좋은 고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필수적으로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삼겹 좋아하니까 우삼겹 시켜서, 우삼겹은 주로 샤브샤브로 해서 좋아하는 채소 넣고 막된장 넣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샤브샤브를 담가서 푹 끓여서 그냥 고깃국을 먹죠. 그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 저는 주로 그런 요리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삼겹살은 압력솥에 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된장하고 쌈채에다 먹고.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 맛있죠. 저는 이 정도만 먹어도 체지방이 제가 8%에서 9%를 유지하고 있는데 행복하죠. 아니,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이 몸이 유지되는데 왜 닭고야를 먹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닭고야 드시는 분들은 사실 지방이 칼로리가 밀도 높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해하죠. 살이 찔까 봐안 해봐서.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변할 거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럼 설득하세요? 근데 저는 굳이 설득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합 나갈 때,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저는 간단 키토라고 그래요.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섞어서 간단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데, 시합 나갈 때 식단을 올리면 막 후배들이 문자 와요. 아, 제발 좀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먹고 싶다고. 아니, 내몸 만들어서 내가 꼴등할 생각으로 나가는데 왜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이게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아,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먹던 양을 3분의 1로 줄이는 거고, 운동량을 늘리는 거 방법이지 식단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식단으로 최고까지 빼본 게 4%까지 빼봤어요. 체지방률. 예, 그래서 2011년에 아시아 인바대에서 그랑프리 했죠, 제가? 그렇게. 인바, IMBA라고 내추럴 대회에서. 그게 제가 아시아 대회에서 1등한 거예요. 저탄고지 피지크. 식단으로. 예. 아, 간헐적 진짜요? 단식 저탄고지로.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 닭고야 할 때는 진짜 저녁마다 울었거든요.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떤 차이인데요? 딱 비교하면? 무염이잖아요, 닭고야는. 닭고야 무염으로 했었고. 근데 지금은 간을 먹잖아요. 된장도 먹고 소금도 먹고 다 먹잖아요. 네. 저는 소금 계산 안 합니다. 저는 소금 그냥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요. 그럼 컨디션과 포만감 차이는 어땠어요? 엄청나죠. 일단 닭고야라면 불면증이 생겨요. 100%예요.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일단 지방이 부족하니까. 영양소잖아요, 지방도. 네. 보면은 여러분들 필수 탄수화물은 말은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먹어야 그게 된다. 결핍되면 뭔가 불안감이 생기죠. 제가 좋은 그 동물의 양국에서 되게 좋은 소스를 얻었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게 영양결핍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코끼리가요, 야생의 코끼리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잔대요, 잠을. 왜냐면 먹을 거리가 한 곳에 많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먹을 걸 찾아서 밤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럼 얘는 자는 것보다 먹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잠을 많이 자요. 먹을 걸 충분히 갖다 주잖아요. 그럼 결론은 보세요. 내 몸에 영양이 결핍되면, 내 몸이 위기 상황이 되면 잠을 안 자요죠. 왜? 먹으라고 깨워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칼로리가 결핍인지 아니면은 영양소가 결핍이겠죠. 특정한 영양소, 뭐 그렇죠. 지방산을 포함해 영양소 그렇죠. 결핍인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가공품에는 영양소가 충분하진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 양은 많이 드셨잖아요. 네, 양 많이 먹죠. 쉬지 않고 계속 먹었고. 네. 그런데 지방산이나 그렇죠. 뭐 영양소 지방이 보자.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은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니까 양념된 거 맛있게 김치찌개도 먹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잖아요. 근데 딱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으니까 다른 걸 절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 피트니스계 유명하신 그또 비슷한 세대 유명하신 그 K 선생님 계시잖아요. K.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아, 알아요. 그분 먹방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했는데 제가 봤거든요. 진짜
진짜 약간 단촐하더라고요. 그 고기에다가 무슨 고추인가 피망 같은 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드시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먹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버티시고 있을 것이다? 버티기죠. 버티는 거죠. 건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이렇게 안 먹고 있는데 좋진 않죠. 썩 좋진 않죠.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가 호르몬이 줄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호르몬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네. 그래서 여러분 왜 남자가 가을 남자가 되냐면 일조량이 떨어지면 그 햇빛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죠. 그 다 생리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해져요. 네. 우울해지면 결론은 그게 여러 가지 몸에 문제를 일으키죠. 네. 저는 바디빌더 중에 장수한 사람을 못 봤어요, 별로. 단명해요. 대부분 빨리 돌아가세요. 왜 단명할까요? 영양 결핍에 의한 세포가 빨리 소멸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도 유명한 선수 하나 그 아버님 신장을 이식받은 친구도 있고 30대인데 그리고 최근에 꼭 그 다이어트 할 때 그거 쓰는 거 아시죠? 에페드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되게 예민한데 대사 활성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지방 연소를 그러니까 체지방을 2% 1%까지 내리려면 내추럴로는 내려가지 않잖아요. 약물인 거죠. 그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합법이 아니죠. 근데 그게 약간 조울증을 만들어버리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선수 한 분 또 자살하셨어요. 남자분. 보디빌더요? 네. 외국에서? 아니 한국이요. 아 그래요? 네. 에페드린 때문에. 왜냐면 조울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안 알려져서 그러지 휘트니스 하신 분들 자살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 또 조금만 나쁘면 나쁘다고 더 느껴진대. 그러니까 조금 안 알려져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쁘고 몸 좋은 여성분들이나 멋진 남성분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생각나는데 저한테 DM으로 최근 몇 달 사이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그 여자 보디빌더 분들이 꽤 또는 트레이너 분들이 꽤 DM 많이 와요. 그래서 약간 특히 그분들이 똑같이 대회를 준비하고 똑같이 바프를 찍어도 바디프를 찍어도 남자보다 조금 후유증, 식이장애, 폭식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직도 생리해? 열심히 운동 안 하네. 트레이너분들이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아,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핍이 돼야지만 근데 많아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 시합 끝나고 나면 호르몬 치료를 또 오래 해야 돼요.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보디빌딩 대회 하고 나서? 네. 멈춰서 안 돼요. 잠시만. 보디빌딩 하시는 여자 선수들이 네. 대개 생리가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시합을 직전에 두면 다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끊어지죠? 네. 왜냐하면 지방 섭취가 안 되고 호르몬 분비가 안 되잖아요. 와. 그러다가 다시 먹어도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도 많고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내가 한계치를 내려버리면은 몸의 모든 기능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잖아.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몸에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렇죠, 기르고 그렇죠. 낳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남자보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야 대회를 준비하고 어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걸 잡으러 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다른 잡을 갖고 잘 살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잃는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엔 좋지만 그만큼의 위험 감수를 하면서 몸을 만든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약간 산업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죠? 알죠. 다 알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요즘엔 사실 지난 한 3에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죠. 시장. 바디 프로필 열풍이 그냥 맞아요. SNS에서 맞아요. 다들 하나씩 있고. 네. 근데 그 다 뒷면에서는 이제
바프 찍고 나서 한 3시간 뒤부터 폭식하고 맞아요 몇 달 못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시합 끝나고 보세요 무대에서 딱 내려와서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